아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응. 고마워. 와, 키위 꾸미기. 대한민국 화이팅. 제가 안 나오게 잘 피해서 찍을게요. 사실은 자기가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어. 아니 안 돼. 마 빼지 마. 아니야 아니야 빼지 마. 다나 머리 다 망가졌잖아. 나 이거 활동하거든. 이거 엄마 이제 여기에 엄마 사진도 올라가. 우리 이제 아 그거 그러네. 많이 바뀌었어. 그치. 그냥 그것만 검색해봐. 검색 눌러봐. 엔터. 엔터. 어 나왔다. 바로 나왔다. 먹으세요. 누니까. 있으니까 그림 책인 거고 그림이 몇 개 나오는 건 읽어 읽어. 아니 엄마 이래야 돼. 너는 너대로 책을 읽어야지. 너는 책을 읽어라. 나는 일을 하겠다. 날이 너무 비슷해. 이렇게 뱉히는 내린 시간이. 얘나, 꼬리는 왜 내 말을 계속 씹는 거야? 달려 달려 예 가자. 피 흘린 거 같지? 코피 흘린 사람 같지? 동생이 준 쿠폰으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온라인 홍보상으로 받은 3만원 쿠폰을 쓰러 이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장을 잘 봤어요. 저 샌드위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군. 먹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와사비 맛이 있어. 아니 근데 그냥 뭔가 좀 독특한 맛이야. 어제 영상 편집하느라고 새벽 1시 넘어서 잤는데 애기가 5시 반에 깨서 지금 8시인데 5시 반부터 계속 놀고 칭얼대고 난리 피우다가 지금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에서 조금 자다가 센터를 가야 됩니다. 아, 저도 조금 한숨 자야겠어요.
새벽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날은 센터에 2시간 연속으로 보충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으러 왔어요. 춤추는 거야, 다나? 그냥 보고 왔어. 10초 넣어야 되나 그랬잖아. 아, 그런 거? 찍어 먹을 거네. 아, 맞아. 10초 넣어야 돼, 맞아. 제일 먼저 서비스 죽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맛있습니다. 반찬들도 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부부는 흑염소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잡내도 안 나고 정말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몸보신이 정말 되는 것 같았어요. 나 앉아. 앉아. 다니 앉아. 앉으세요. 안, 어우, 야, 잠깐만. 찍으려고 할 땐 안 앉고서 왜. 야, 나가자. 다나! 다나! 나가자! 나가자, 빨리 와! 다나,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왜? 다나, 빨리 와! 어린이집 가서 수영하러 간대. 야, 옷이 잠깐만. 네. 엄마가 택배를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택배 오는데, 와, 과자랑 이건 뭐지? 아, 과자랑 이렇게 다 정성스럽게 포장해가지고 오이랑 감자, 양파, 바지, 김치, 이거 뭐야, 우유? 우유 안 상했을까? 메뉴 고르러 가자. 빨리 와. 안 돼,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아, 여기 아닌데? 아, 엄마, 나 다가리. 빨리 와! 아, 아이, 좀. 내 길이. 기다려? 엄마가 골라줄게. 아, 엄마가 들어줄게. 이거 깨트려서 먹는 거래, 초코. 깨부셔서 섞어 먹으래. 오! 잠깐만, 넘친다, 넘친다. 안 돼, 안 돼, 안 돼, 흘린다. 깼거든? 어, 먹어, 이제. 아이고, 다 흘렸네, 이거. 그니까. 맛있다. 먹어봐, 치킨 잔뜩 들어있어. 와, 뭐야? 얼굴에 다 묻히고 먹어. 너무 맛있어? 이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야. 야, 근데 이거는 굳어서 굳었어, 얘는. 네, 가방 챙기고. 옷이랑 속옷까지. 아, 가야지.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다나, 빨리.
좋아. 빨리 와. 눌렀어? 응. 빨리 와. 아, 그 주사 먹지 말고. 빨리 와. 산에 노을이 딱딱 걸쳐 있어가지고 이뻐 이뻐. 어. 이곳은 의정부에 있는 돈수백입니다. 협찬으로 먹으러 다녀왔는데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라 매우 편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어, 애기 가위 이거 잘라줘야 되겠다. 떡갈비. 이거 저 안에 많이 들어있나 보네. 이건 뭐야? 아, 면도 넣는구나. 거치대. 테이블 거치대. 아메리카노 먹을 거야? 쓰리샷이 있어? 여기 쓰리샷이 있어? 어디 있어? 쓰리샷이 있네? 진짜? 쓰리샷 아메리카노. 와, 대박.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컵을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얼음을 받아주세요. 깜짝이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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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네, 알겠어요. 네. 너무 예쁘다. 와, 예쁘다. 그거 아폴로 아닌데. 아폴로야, 아니야. 아폴로가 아니에요. 아폴로인 줄 알고 먹고 있어, 빨대. 쿠팡 체험단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러닝화를 받았는데, 와, 겁나 편해요. 진짜 발 넣자마자, 우와, 당장 뛰어나가고 싶을 정도로 엄청 편해, 와. 남편이랑 육퇴 후 마시는 한 잔. 호랑이 막걸리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약간 탄산 느낌이 나는 게 조금 독특한 맛이었어요. 아! 아, 머리. 아, 나 옷이 먹었어, 옷이. 아침에 여기 등원하잖아. 여기 길에서 여기서 잠깐 얘가 풀 뜯느라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기 이제 어린이집 들어가려고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는데 애 신발 한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발 어디 갔지? 하고 여기 언덕을 다시 올라와 보니까 여기 풀 뜯던 자리에 신발이 놓여 있는 거야. 하나가 이게 아니야. 돌아서 들어가? 대학이 얼마 안 남아서 신발 빨래 하러 왔습니다. 아침부터 애기랑 도서관 갔다 오고 여기도 이제 들렸어요. 가나 이제 가자. 다니 가자. 아! 아, 차가워. 나 차가워. 올린 게 많이 안 부풀었어. 먹으라 그래. 잘 먹어. 이 양 애들 이거 적어야겠다. 내부는 모르고? 네, 일본
나도 한 번.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먹어 이제 주섬주섬. 주섬주 줄다 줄다. 아침에 알고 보니 저녁에 그걸 왜 그랬냐고.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슬프고 분노하는 사연이 소개됩니다.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